안녕하세요.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. 오늘은요, 김세준아 스캔들의 여왕. 제가 이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무대에서 이제 코미디도 많이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, 특히 옛날에 뭐 이주일 씨, 뭐 김정남 씨, 다 이제 저 세상 사람이겠지만, 이주일 씨는 제가 극장 쇼할 때 문 앞에서 저 올 때 기다려요.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리면 제 가방 그 캐스를 자기가 들고 가지고서 참 이주일 씨에게 친하게 지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밤무대도 사실은 이주일 씨를 이제 한번 세워주려고 카네기예요. 저는 잊어버릴 수도 없지만 카네기 거기 회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이주일 씨를 좀 쓰게 해달라고, 참 무대에서 잘한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서 이제 하루 했어요. 근데 아, 그 다음날 잘린 거예요. 아, 그래서 내가 회장한테, 아니 어떻게 하루만 쓰고 잘릴 수가 있습니까? 그랬더니, 아, 김선아 씨 미안하다고, 아니 손님들이 너무 못생겨서 술만 떨어진다고, 아, 그러잖아요. 그래서 내가 아, 어쩔 수 없죠 하고 나서 주희 씨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. 주희 씨, 짠 없대. 그랬더니 이주희 씨가 뭐라냐면, 미안해요,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못생겨서 미안합니다. 그 사람 노래도 그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무대에서 처음에 할 때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하고 그 노래까지 이제 주제곡으로 불렀지만, 그 외에도 이제 저하고 이제 친했던 이제 영화배우 신성일 씨, 최무룡 씨, 또 송혜 선생님, 다 가깝게 지내고 참 저한테 잘해주고 정말 정말 가깝게 무대에서 많이 했어요. 뭐 춘향전도 하고 이슬과 심순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돌이갑순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, 그런 게 다 이 스캔들로 돌아가더라고요. 또 잡지 주간지죠. 주간지에 막 그런 또 스캔들이 나더라고요. 뭐 썸씽이 있다, 관계가 있다. 괜히 그때 당시에 사실 어디다가 하소연하고, 어디 방송에 나가서 할 수도 없고, 어디 뭐 신문에 낼 수도 없고, 참 그걸 가슴 깊이 그냥 안고 그 상처를 이제까지 갖고 살았는데,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그 가슴앓이 알았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다행인지 몰라요.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. 근데 가장 제가 힘들었던 건요, 사실 뭐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다 저희 팬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청와대에 나만큼 자주 왔다 갔다 한 연예인도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별의별 소문도 다 나고, 뭐 누구 무릎에 앉았었다, 뭐 누구하고 뭐 가까웠다 어쩌고 그런 소리가 들었는데, 그것도 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분들은 내 노래를 좋아하고 또 우리의 민요를 이렇게 대중화해서 불러주니까 고마워가지고, 또 외국에서 손님, 외국 사정딸들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뭐 총리라든가 그분들이 오면은 꼭 제가 하여튼 대표로 가다시피 해서 항상 갔고, 또 특히 우리나라 뭐 재계 재벌들 뭐 정회장님이라고 할까요? 그분뿐이 아니고 그 대기업의 회장들 행사 파티에 제가 사실은 많이 갔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프로포즈도 받기도 했죠, 제가. 그렇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노래밖에 몰랐고, 내가 노래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또 뭐 돈 많은 재벌들이 나한테 그 프로포즈 하는 건 나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돈에 이렇게 뭐 팔려 간다는 그런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아서, 저는 절대 그 재벌들하고의 스캔들을 사실은 소문만 그렇게 났지 스캔들 없었어요. 그리고 뭐
대통령들하고도 뭐, 어? 무지하게 가까웠다고. 근데 나는 그분들하고 물론 술도 먹고 행사에 파티에 많이 갔지만 그분들이 뭐 또 술 한잔 먹으면서 또 노래도 같이 부르고 하죠. 뭐 특히 이제 뭐 돌아가신 대통령은 뭐 노래 꼭 하면은 뭐 저기 이제 그 뭐죠? 김사과 그것도 부르고 그것도 내가 또 우연히 한번 그 파티에서 그분이 그 돌아 그 김사과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재밌게 하려고 돌아가는 박서방 그랬더니 아이고 난리가 났죠. 아 근데 뭐 노래지 뭐 그 뭐 또 저 떠나가는 박서방 한다고 해서 자기들을 대통령 그만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뭐 자기들끼리 아 뭐 아기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껄껄껄대고 웃고 좋아하는데 뭐 밑에 사람들이 그래봤겠다 무슨 소용 있겠어요. 그래도 제가 또 어떤 분에 또 그 저하고 가깝다고 해가지고 제가요 그 또 이 스캔들에 휩싸여가지고 노래를 못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갔는데 저를 다 이제 노래 안하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. 내가 노래 없으면은 난 죽은 목숨이잖아요. 그때 막 한참 인기가 막 올라가고. 그래서 그 방송국 그만 이제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사실 저 죽으려고 약 사서요. 먹었어요. 그것도 무슨 약을 사냐. 뭐 어린 나이니까 그냥 수면제를 한두 개 먹으면 푹 자고 많이 먹으면 죽을 줄 알고 수면제를 약국마다 두 개씩, 세 개씩 뭐 사가지고 이만큼 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빨리 죽을까 어린 나이 생각 아 이게 빨리 퍼져서 죽어야 되겠다 해서 소주하고요 소주 한 병하고 그 수면제를 이만큼 사가지고 그걸 막 털어놓고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살아났는데 아 내가 이게 살아서 뭐하냐 나는 죽어야 된다. 내가 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살잖아요. 그래서 나도 노래를 떠나서 살 이유가 없다. 그래서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살아났는데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참 이 사람이 죽으라는 복은 없는지 구세주가 나타나더라고요. 또 무슨 파티에 저를 초대를 했는데 나올 수 있냐고 해서 아 나가죠 내일인데 나가 오냐고 그래서 갔어요. 가는데 저 보자마자 지레나 아무 일 없지?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막 정말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면서 막 울었어요. 이제 방송도 못 나가고 노래도 못 하게 됐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들으시더니 오늘은 일단 왔으니까 분위기 잘 하고 노래 잘 열심히 하고 오늘은 그 잊어버리고 우리 비서한테 무슨 얘기인지 내 마음을 다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랬더니 비서 불러가지고 셀레나가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인데 네 듣고 나한테 다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제가 그 사정을 다 털어놓고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아이고 그 뭐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노래나 열심히 하고 분위기나 잘 맞춰주세요. 그래서 제가 그날요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사생결단으로 정말 열심히 노래하고 막 거기서 그냥 분위기 맞추고 그냥 그 끝까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은 그때가 처음일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이제 정말 하고선 집에 이제 돌아갔지요. 근데 그 다음날 한 11시?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방송을 텔레비에서 전화가 왔어요. 며칠 날 공연이 있는데 그날 나오세요.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만세! 하고 소리 지르고 팔딱팔딱 뛰었어요.
그때 제가 몇 살이냐면요, 19살이었어요. 그래서 막 좋아서 바닥바닥 뛰고 나서 이제 난 살았구나 이랬는데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오늘날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. 그분이 이 세상에 없지만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고 영원히 그분은 고마운 마음 제가 잊지 않고 항상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요. 그분하고도 또 제가 소문이 스캔들이 났어요. 근데 저는 그거 없고 그분은 정말 나의 노래를 좋아하고 나한테 참 고맙게 해주신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북에서 그 사절단 왔을 때도 나 연락 와서 갔고 일본에서 조총련단 왔을 때도 갔고 하여튼 어떤 뭐 행사가 있으면 저는 그분이 오라면은 일본 공연도 펑크 내고 거기를 갈 정도로 정말 그분의 말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순종하고 다 따랐어요. 왜? 저를 살려준 은인이니까요.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만 그래도 죽어 뭐 소산을 군역이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았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분한테도 감사하지만 또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성원해주신 팬들의 그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